답변하면 물이 끊었단 말이야. 자, 우리는 비교적 저런 나라에 비해서 자, 통화정책, 외환정책, 재정정책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전부 거의 국가 부채가 70% 대비 100%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35% 이하의 수준이 있고 우리 국민은 아직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진짜 여력이 있고 우리는 그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우리 그 경쟁력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등급도 80%로 바꿔주고 이런 미리 증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곤하지만 않다는 것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불편한 진술을 잠깐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앞으로 가장 큰 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자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거 있겠죠. 그 지난해 뭐 화목이 깨졌다. 부채가 많은데 반드시 사단이 일어납니다. 유럽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요? 빚 때문에 일어난 거죠. 거기 부채가 많았고 정부 부채가 많아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모기지 왜 일어났을까요? 빚이 많아서 일어났죠. 어떤 빚이 많았을까요? 가계 부채가 많아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97년에 대한민국이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업이 부채 안 쓰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400% 이상을 이상하는 기업 부채가 있었다고요. 그게 버블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기업 부채가 100% 이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400%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업 부채가 혼란이라는 걸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태클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게 바로 가격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쁘나 뭐가 나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앞으로 주시해야 될 그런 정책 대상이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되게 여러 개 기관, 지정 기관이란 그런 많은 기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연속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걱정을 일단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 대응할 의지와 실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보면 우리 시장이 대단히 불안한 거다. 보면 우리 무역 의존도 100% 90% 이상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바깥 사정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게 너무나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연간 전체로는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 미국이 8월 5일 날 금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은 거 보면 거의 유럽 국가 구조 옛날에 유럽 국가 구조라는 유럽 국가 급으로 하면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 개방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쪽으로 자랑인데요. 다른 한쪽으로는 부담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 3분의 1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전체 매출이 한 4천억 불 되잖아요. 4천억 불 되는데 그 외채만큼 한 3천억 불 정도가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의 3분의 1이 바로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인.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자기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1997년 봄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먼저 돈을 빼왔습니까? 일본계 은행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집중적으로 빼갔죠. 자기가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일본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럼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빼갔을까요? 이번에는 정세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편하게 안 올 수가 있다. 그냥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융시장 전체에 대단히 유동성이 양호합니다. 빼달라고 빼도 되지.
그래서 우리 김용수한테는 ATM이라고 해요. 사카드라고 해요. 그냥 돈 빼면 그냥 나온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냐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식이고 채권이고 기타 뭐 어떤 금융거래들 간에 쉽게 돈을 빼갈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또 많이 쉽게 돈을 집어넣겠죠.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성공한 시스템을 가졌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바로 그걸 빚지고 이 부분은 대비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시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다가 이머징 마켓에서 자기들 투자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중에 급해서 돈을 빼려고 그러면 제일 땡기 쉬운 대로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요. 이제는 성장 능력이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잠재 GDP가 지금 뭐 TVN이 아직도 4%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1년이 늘든지, 여러분 그 잠재 GDP가 늘어나서 1년이 늘든지, 자본 장비가 늘든지, 아니면 생산이 늘어야 됩니다. 생산이 늘어봐야 아무리 좋을 때 돈이 경제가 1.2%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는 상대 저축이기 때문에 별로고, 그리고 생산성은 별 대단하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이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게 대단히 이게 우려스러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는 없어진다고. 나라는 남아있는데 사람은 줄고 점점 줄어서 워크포스로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일하는 시간, 평균 일하는 시간이 2330시간, 2300시간 조금 넘습니다. OECD 평균이 1770시간입니다. 우리는 5-600시간 그 일을 줍니다. 그걸로 지금 버텨나가는 거고 여러분 계속 그걸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졸업하시고 나오시면은 OECD 국가들 1770시간 일하는데 2300시간 일하시고 아 우리가 해피하다 아마 안 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뭐냐 제대로 그 시간 맞춰 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겠지 가게 좋지 못했어. 우리나라 대단히 확실한 나라죠. 시작이 땅 끝장을 봅니다. 가게 좋지 못했어. 95년에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가게 주식을 받으니까 후회가 났습니다. 제가 처음 받아니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때 진짜 지금 3.9%입니다. 이게 빵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확실하게 자, 이게 우리 가게 주식을 보시죠. 이 25%로 30%를 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또 경제 양극화. 이것도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 양극화는 우리만 있는 정당 양극화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는 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을 잘못하면 문제는 이 양극화는 심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양극화는 분명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장을 하면 인간성으로 보여주죠. 지금은 성장을 해서 인간성으로 보여주는 시기는 이미 아니다라는 것이 세계 전 나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 10대 그룹하고 다른 성장사하고 있는데, 이 보면요. 10대 그룹하고 다른 상당히 유분의 차이를 보면은 옛날에 50% 차이 났다고 지금 470%입니다. 그것뿐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도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게하고 기업도 차이가 나와요. 기업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변을 해야 되는 것도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냐고 그러면 검색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라고 하지 마.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토목하고 보는데 생황도 가보셨습니까? 생황도 가보면 기계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없습니다. 어떤 토목 분야라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가보셨죠? 사람이 없는데 자동차 공장 가보셨죠? 입구에 사람 하나 붙여져있고 안에 로봇이 다 왔다 갔다 한다. 저 공장 끝에 가보면 끝에 이제 또 한 사람 불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기본적으로 안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거든요. 1% 성장하면 9만 명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차감 보았어요. 1% 성장하면 7만 명 고용한다. 그래서 고용 통계는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성장 5%잖아요. 그러면 고용 35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그걸 빡치고 있으면 1년 지나서 결산해 보면 큰 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성장 6%하고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난해에도 꾸준히. 그러니까 이제는 1% 성장해도 상황에 이제 해마다 거기에 있고 이제 또 고용 질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남편이다 더 문제는요. 제가 걱정하는 바로 이 청년 실업입니다. 이게 저는 당대에 있는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그 젊은 분들한테 제일 늦었다 하는 게 우선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세대가 늦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늦은 건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1997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생각났을 겁니다. 이 강의의 4학년 2학기 되면 이 강의에서 나가면 3년 전에 대우 대기에서 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2군데, 3군데 써갖고 중복 출연해서 문제 생기고 그랬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환란 시기에서 그때 졸업한 학생이니까 취직이 안 되기 시작했죠. 자, 모든 기업 구조조도 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기업이죠. 그때 국민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때 25세 정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어떤 해도 편안하게 옛날같이 이 강의실을 나가면 차가 와 있어서 중복 출연하는 걸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97년부터 2008년까지 이 시대, 이 시대가 나중에 뭐라 여러분들 지금 밖에 뭐라고 얘기해요? 2040입니다. 그래서 2040 세대한테 우리 지휘 저는 뭐 별, 저는 거의 별 차이 안 나고 그 세대가 제일 징계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험이거든요. 사람 실험도 10%, 친구의 고객과 실험률이 지금 40%입니다. 이게 학교를 나와도 일자리도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그 상황인지, 그러니까 뼈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할 일, 내년에 저는 국민위원회에서 합니다. 나중에 몇 가지 생각들이 있죠.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계속 돌아가요. 우리 시스템 안에 시도하는 뭐, 하여튼, 어차피 정리니까, 뽑아주는 건 당연한데, 그런 거 알고, 새로 자기 갈 길을 찾아야 될게 어떠냐, 그러면은, 짧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아주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금융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일자리의 전체 기업의 87%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일자리의 95%가 중소기업입니다. 일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중소기업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 관련입니다. 제가 이 강의 공부를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꼭지로 이번에 걱정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지금 밖에 상황이 크잖아요. 밖에 상황이 나쁜 가운데 지정학적인 영향을 주면 거기다가 뽑아도 되거든요. 어제 국민시장에서 보셨다시피 그 강인한 대한민국 시장이 명분을 뽑아도 보여주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정학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만 있을 때는 괜찮고 그런데 지금 밖에서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특히 김정일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한 20년간 그랬을 때, 왜? 지금 아직도 그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